안락사 찬성 vs 반대. 우리 엄마도 나 때문에 그래. 엄마 너무 힘들어하면 그냥 보내주라고. 어떻게 보내? 내가 보낼 수도 있어. 한 번도 우리의 상으로 매일 물 있잖아. 그럼 난 안락사 할 거야. 이렇게 사는 게 지금 의미가 있나? 또래요! 불편한 주제들에 내가 토크한다. 운영생 봤는데 내일 내가 하자. 요즘 다 토크쇼! 불편사 3편을 내자. 불새 편살! 아, 이 불새 편살 아주 제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콘텐츠예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제 최애 콘텐츠예요. 아 진짜? 아, 네. 난 주말에 혼자 불새 편살 몰아봐 계속. 재밌긴 하더라고. 근데 재밌어.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 진짜 근데 이게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솔직함. 그러니까 이런 우리끼리만 하는 털털함. 아니 어디 어느 프로그램에서 군대에서 군복 줬으면 좋겠다 사연 듣고 싶어서 이 얘기를 누가 합니까? 굳이 말이 많은데 그걸 꼽으신 이유는? 아니, 그러니까 누가 그러겠냐고. 대단한 거예요. 그럴까요? 자, 오늘도 한번 네. 거침없이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네. 자, 오늘의 주제 안락사 찬성 vs 반대. 아하 안락사. 일단 강아지 안락사부터 한번 얘기해볼까요 그러면? 좀 약간 맛보기로다가 강아지 안락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아지 안락사가 많이 하는 게 진짜 아파서 생명 유지라고 생각할 때나 아니면 유기견 보호소 이런 데서 개체수가 적당한 걸 하는 거잖아. 제리를 대입해봐. 제리? 제리가 진짜 너무 아파해. 제리가 너무 아파해? 그럼 난 안락사 할 것 같아. 그래? 나도 근데 그럴 것 같아. 나도 제리가 진짜 너무 아파하고 맨날 피토하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게 편하다라고 했을 때는 안락사를 했지. 고은이? 아 나는 진짜 그냥 사실 돈이고 뭐건 다 끌어다가 할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 하고 병원에서 뭔가 더 이상은 할 수 있는 게 없다 라고 했을 때는 너 전 재산이 10억이면 10억 다 갖다 박을 거야? 당연하지. 살 수 있다면. 그러니까 무조건. 뭐 한 1년 더 살 수 있어. 그럼 10억 갖다 박을 거야? 7알이면 대단하네요. 이게 사람들이 내가 강아지 안락사 시킨 사람들이 되게 죄책감을 엄청 많이 갖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이 강아지 안락사를 시켰다라는 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엄청 있대. 사실 애들이 말을 못하니까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내 선택으로 그냥 얘 의사가 없이 그냥 죽인 거 아닐까라는 죄책감이 있을 수 있어. 그거 알지? 강아지 견주들이 강아지한테 들었으면 제일 좋겠는 말 1위가 뭔지 알아? 아파요. 아파요. 맞아. 아프다 말을 못하니까. 좋은 거야 뭐 꼬리치고 하면 되는데 아프다는 말을 못하니까 맞아 나 그 진짜 공감이 되더라고. 티가 안 나잖아. 우리 제리 아빠로서 제리 아픈 거 본 적이 없어. 나 우리 사랑하는 제리가 똥이 묽을 때 우리 제리가 아픈 거 아닐까. 뭘 잘못 먹은 거 아닐까. 제리 똥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 똥 처먹어. 똥을 너무 많이 먹어. 똥개쟁이네. 똥개쟁이. 똥 웃겨들만 똥 먹는데 왜 똥을 똥을 처먹어서 큰일 났어. 하여튼 뭐 좀 넘어왔는데 하여튼 우리 제리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요. 아휴 아, 여러분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아니 나왔잖아 이번에! 이랬더만 그 인증이야. 더 인증할 테니까 더 하여튼 안락사 그러면 이제 사람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이게 좀 종류가 있네요. 안락사, 의사, 조력자살, 조나무사. 안락사는 뭐냐? 의료진이 환자에게 사망에 이르도록 약물 등을 투약하는 것. 의사 조력 자살은 의료진에게 약물 처방을 안내받은 후 환자 스스로 결정해서 이제 약을 먹고. 조넘사는 이제 환자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인공호흡기 등 착용을 중단하는 것. 산소호흡기를 뗀다. 이런 게 있나 봐요. 너무 무거워질 것 같아서 미리 좀 얘기를 하자면 이거는 법적인 것과 관계없이 그냥 개인의 생각. 현행법과는 상관없이. 현행법은 불법인 상황이에요. 안락사와 의사 조력 자살이. 저희 그 동창 돌아가신 저희 동창이 있는데 네네네. 그 친구가 아마 조넘살 거예요. 아 진짜? 네. 아, 자가호흡이 불가능하니까 마지막 인사하고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근데 저는 안락사에 대해서 사실 별 생각도 없었고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그 친구가 정신이 살짝 반쯤 없었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편하게 하고 싶다고 차라리 너무 힘드니까 그 얘기를 듣고 아 진짜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으로 한번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제가 저희 할머니가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이게 암 말기 마지막에 주변 사람들이 보기가 너무 힘들어. 아 너무 괴로워하니까 그거를 옆에서 보고 있으면 이렇게 사는 게 지금 의미가 있나? 어차피 지금 살아봤자 지금 상황에서 더 차도는 없을 거고 버티는 그냥 연명하는 거야 그냥. 근데 사실 지금은 방법이 없는 거야. 그냥 고통스러워하는 거를 한 달이든 6개월이든 봐야 돼. 그러니까 현재는 본인 의사로도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약물 먹고 죽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네덜란드나 벨기에, 캐나다, 스위스 등 많은 나라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고 근데 안락사 희망자의 대부분이 불치병 환자들이나 말기 질환 환자인데
그거에 대한 선택 권리는 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난 너무 괴롭 내가 그러고 싶지 않아. 우리 엄마도 나한테 맨날 그래. 엄마 너무 힘들어하면 그냥 보내주라고. 어떻게 보내? 보낼 방법이 내가 보낼 수도 없고. 방법이 없잖아. 대신 보내드려? 아, 내가 어떻게 엄마를 뭐, 난 몰래 뭐 맞아. 이게 할 수가 없잖아. 어떻게 보내요? 그래서 난 허용이 돼야 되지 않아? 허용이 돼야 된다. 근데 저도 허용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사람 스스로 결정하는 거? 사실 태어난 건 내가 원해서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래도 죽을 때만큼은 좀 권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느낌? 왜 뭔가 죽음은 아파야만 죽을 수 있을까? 그냥 날아갈 수 있는 건데. 뭐야? 일단 이어만 내가 날아가겠어. 이거 정말 이거 한번 생각하지 않네? 그렇지 않은 게 그러니까 죽는 날 왜 꼭 아파서 죽어야 돼요? 아니 그냥 아파 죽지 않고 수면해 줄 수도 있는 거고. 아, 게임처럼 그 게임 아니, 갑자기 예쁘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아~ 죽을 수도 있는데 왜 영혼이 갑자기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죽을 때 이렇게 이상하게 이렇게 이상하게 죽게 그러게 추하게 죽어야지 전화 한번 해봐 아친한테 전 왠지 다 있을 것 같아 부처님도 있을 것 같고 하나님도 있을 것 같고 월라신도 있을 것 같고 누가 제일 싸움 잘할 것 같아 토르 포스가 누가 제일 토르 제일 포스 마블도 포함되는 거예요? 난 좀 토르가 마블에 있는 게 아니야 동유럽스가 아 동유럽스 그냥 내 빼고 하는 소리니까 아,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얘기 들으니까 좀 불편하네 마블도 하나님이랑 마블이랑 포함되는 거야 하니까 모든 신을 존중합니다 아, 모든 신이 있을 것 같아? 네 저도 외계인도? 외계인도 있을 것 같아 아니 너야? 뭐야 형 머리 톡 가면 뭔가 진짜 못생긴 애 나올 것 같아 외계인 좋아하는 사람? 톡 열면 요만한 게 휘켜 나와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빵세요 빵상 빵상 하여튼 그 안락사는 저는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안락사. 근데 이제 반대하는 이유도 좀 있어요 뭐야? 먹는 순간 후회할 수도 있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한 녹음 했는데 에이 그만 나 할 말 있어 이랬는데 이게 이거를 공공적으로 이제 공... 대조하네 아, 전 그럴 것 같아 그럴 것 같아 나는 끈질 아 이러면서 아 서든 한판 더 해야 돼 이러면서 아 나도 인스타 한 번만 이러면서 그럴 줄 알고 처음엔 따라보신 거야 채팅 중 장난이에요 그럴 줄 알고 근데 이제 반대하는 이유도 좀 있어요 이게 사회적 분위기가 그러니까 생명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이거를 공공연하게 해버리면 그런 사회적 인식이 좀 안 좋아질까 또 의사가 오진했을 경우 암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회복 가능성 뭐 자기결정 이뤄지죠 자기결정권 침해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자기결정권 침해가 무슨 말이에요? 식물인간이 되시거나 얘기를 말을 못하실 경우도 자기가 그럴 수 있겠네 자기 그 식물인간으로도 너무 그냥 살고 싶고 그냥 이 여기서 보이는 천장만 해도 너무 행복한데 왜 자꾸 괴로워요 안락사 혼자 손가락 나 이거 아니라고 계속 이러고 있는데 누워가지고 할 수도 있겠네 그러네 그런 분들은 이제 좀만 참으면 깨어날 수도 있겠는데 아.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겠네 우리,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우리 서로 사인을 정하자 우리의 사고로 내일 누울 수 있잖아 안락사 원하니? 라고 했을 때 원하면 두 번이야 두 번? 싫으면? 손가락 두 번 싫으면? 계속 너는 뭐 지금 계속 싫은 걸로 되는 거잖아 근데 싫은데 내가 힘이 없어갖고 땅땅 이렇게 힘이 안 들어 맞대 갑자기 기도가 멈추네요 제가 결정했어 아니 근데 만약에 안락사가 허용이 되면 어르신들 있잖아 뭔가 자식들 고생시키기 싫어서 그냥 있겠네. 뭔가 진짜 죽기 싫은 게 아니라 감수해서 가시는 분들 많지 않을까? 그리고 막 보험금 이런 거 관련해서도 많을 수 있겠다 전체적으로 아세움과 남용도 될 수 있다 아니면 안락사의 범위를 본인이 스스로 원해서 하는 경우에만 이렇게 해서 식물인간 빼고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본인이 원해서인데 계속 갔는데 말 바꾸고 나 그럴 것 같아 눈물 한 방울 딱 흘리면서 인스타에다 스토리 저 이제 갑니다 멋있게 하나 딱 올리고 서약 딱 해서 권기준 싹 쓰고 아 뭐 마지막에 물어보잖아 받고 유준씨 1993년 7월 12일생 맞습니다 오늘 안락사 하시는 거 동의하십니까?
잠깐만요. 이제 와서요? 약 탔는데요? 이거 써요? 없습니다. 저 안 할래요. 인스타 스토리. I'm back. 저 돌아왔어요. 재밌는 콘텐츠로 만나요, 여러분. 아, 알락사 알려다 만썰. 알락사 그게 좋을 것 같아. 사들만 이제 스트레스로 몇 번 번복하는 거야. 저 때문에 내가 알락사. 물에 약 타자. 이래서 없는 건가 봐요, 이래서. 진짜 한 때면 10명 중 9명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왜 아프게만 죽어야 되는지. 예쁘게 죽고 싶은데. 근데 알락사는 편하게 죽는 거 맞을 거예요. 아마 수면제 먹고 죽는 거 같아. 잠드는 것처럼 이렇게 감자. 어, 좋다. 진짜 스르르 잠는다. 난 편하게 먹어. 내가 잠 잘 드는 게 아니네. 이쁜 옷 입고 와. 하여튼 그 알락사는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도 알락사는 허용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죽음에 대한 자유, 권리가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 들었어 확실히. 우리 할머니 보면서 이게 사는 게 더 고통스러운 경우가 특히 엄청 많아. 나 중대 입원했을 때 봐봐. 옆에 그 할아버지들 진짜 사는 게 더 고통스럽다니까. 계속 욕해 밤새도록. 아파서 저도 이런 일부 경우에 한해서는 허락해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치, 이거는 뭐 답이 없는 답을 내리기 어려운 거지. 뭐가 옳다 그러다는 아닌데.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불편한 세상 편하게 살자. 풀스텝 편살. 안녕.